국방정보본부가 지난 20일 주한외국무관단 송년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국제안보협력을 위해 노력한 주한무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정복을 차려입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곳은 육군회관. 국방정보본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국제안보협력에 노력하고 있는 주한무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주한외국무관단 송년행사에는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등 35개국 64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SLBM을 포함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불안정적인 한반도와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무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안보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세계 평화와 역내 안보 정세 안정을 위해 여기에 계신 주한무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3년도에는 국방교류 협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사는 무관단장과 배우자 위원회 교대식을 거쳐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방정보본부는 주한무관에게 국방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